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그만 정원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야생화랑 또 장미덩굴을 식재했는데 심었는데 비가 오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 너는 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걔네들 예뻐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 아이들 이제 나무를 식재해놓고 비가 오니 아주 그냥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던지요. 네, 오늘 토끼는 항상 차림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아이가 장미 붙은 아이는 구미 겁니다. 구미 거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고요. 그리고 도엔도 신상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달팽이분 몇점 남아 있습니다. 요 아이들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애료는 고미분입니다. 이 아이는 고미분인데요. 호리병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커다란 장미꽃 하나가 아주 독보적이죠.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위약 없이 거칠거칠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완연한 주물럭 분입니다. 완전한 주물럭.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8.5 나오네요. 자, 높이를 보시니까 11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다리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 꽃 색깔은 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지금 요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은 2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개를 다 가져가시면 84,000원이에요. 그리고 4,000원 떼어내고 80,000원에 드릴 거고요. 3개를 가져가시면 꽃 색깔을 선택하셔서 3개를 가져가시면 42,000원,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4만원에 가시면 택배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6개 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3개 하시면 4만원, 6개 하시면 8만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가실 때는 색상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는 달팽이 분인데요. 네, 이렇게 달팽이 분. 어제는 또 없었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서 또 이렇게 몇점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꽃 밑에 다리 있는 거. 포인트 되고 굉장히 예뻐요. 그쵸?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경입니다. 10. 높이는 11.5. 이 아이도. 내경입니다. 10. 높이는 11.5. 똑같습니다. 네, 여기는 장미꽃에 달 하나, 별 하나 뚝 떨어져 있죠. 그리고 고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35,000원. 여기는 꽃 색깔이 분홍 색깔입니다. 달 있죠. 별 하나가 뚝 떨어져 있고, 고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35,000원, 35,000원. 이렇게 가시면 7만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아이는 세 번째인데요. 앞에 거는 키 사이즈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요게 키가 좀 살짝 더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3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짝 작은데, 네, 그래도 35,000원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미꽃 두 개에 별 있고, 달 있고, 별 하나 뚝 떨어져 있죠. 고양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비슷비슷해요. 네, 이 아이는 9.5가 나오네요. 근데 키가 더 커요. 11.5. 이 아이는 요거 보실게요. 9.5 나옵니다. 9.5.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온 아이 똑같아요. 장미 두 송이에 달 있죠. 별 하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고양이 이렇게 있죠. 고양이 발자국 지금 봤네요. 여기엔 또 고양이 발자국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있나? 네, 여기는 고양이 발자국 없는데요. 여기는 고양이 발자국을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35,000원. 이 아이도 두개 묶어서 요것도 있나? 발자국이? 네, 요거 넣었고, 이 아이만 발자국 그렇게 또 해주셨네요. 두개 묶어 이 아이도 7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마리 공방분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마리 공방분. 아재 개그.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작아도 14,000원짜리예요. 근데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고요. 칼라, 5가지 칼라 있습니다. 9 나오네요. 내경 8. 높이 9 이렇습니다. 네, 칼라는 이렇게 5가지 칼라 있습니다. 가격 개당 14,000원, 5개 하시면 7만원입니다. 7만원, 요거까지 2개 하시면 86,000원인데요. 요거는 그냥 가면서 이렇게 둘레 다섯에서 일곱 개 가면서 7만원에 드려볼게요. 요번 아이는 요겁니다. 칼라프라죠. 칼라프라고 굉장히 예뻐요. 요런 아이들은 또한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요 아이가
고온에서 군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을 하면 쨍쨍쨍쨍 소리가 나는데요. 가볍습니다. 베란다에서우리초보자님들은이런아이들아주훌륭해요. 가격만원짜리입니다. 가성비너무너무좋습니다. 사이즈한번보실게요. 손물레기때문에사이즈모양새는조금씩은달라요.네,보실게요. 12나옵니다.높이10나오는데요.이아이는조금작아보여요.네.까만써봐. 네, 12나오죠.깜짝놀랐네.이아이12나오죠?네,이건 11.5, 0.5작아요.네,이렇듯이조금씩은달라요.컬러가굉장히예뻐요.컬러이렇게보실게요.블루에다가흰색깔넣었는데또한예뻐요.빨강있죠?검정있죠?분홍색깔이있습니다.노란색깔이있습니다.이렇게5가지컬러가있는데요.이렇게5가지컬러있습니다.그런데만원씩하면5개면5만원인데요.어제제가이아이를실방에서45,000원에드렸습니다.오늘도동일하게45,000원에5개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이아이는이모양입니다.사실제가이아이를준비를할때는이거는가성비가너무괜찮고그래서그리고컬러풀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거는제가준비할때는우리초보마님들을위해서사실준비를한거거든요.초보마님들은아직금액이비싼건좀부담스러워하세요.그리고이제그래도이런아이들국산입니다.국산인데이런아이들한참가지고노르시다가차츰차츰단계가올라가는것도좋을듯해서제가이아이는초보마님들위해서준비한거한거니까요.네,아직얼마안되신분들은이런아이들데려다가한번식재해보십시오.너무괜찮아요.그리고물마름을좋겠고그리고많이무겁지도않아요.그러면서이아이두께는자기두께를가지고있으면서가볍습니다.네,우리언니아분들손목이약하신언니아분들은아주좋아요.내경제어드립니다. 10나와요.자,높이9이렇게나옵니다.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선물내라고말씀드렸잖아요.네,이거 9.5 가나오네요.높이는 9.5 이렇습니다.이렇게컬러는앞에거하고동일하게컬러똑같이5가지컬러있고요.이아이도 9.5 나오네요.높이 10.5 이렇습니다.이런아이들은더커요.더큽니다.그쵸? 10나옵니다.그리고이것도10나와요.이렇게두개는큰데요.이빨간색깔하고노란색깔하고는살짝작아요.그거는어쩔수없죠.네,이아이도가격만원입니다.가성비너무괜찮아요.뭐가보이네.네,이거는뭐글쎄떨어질지안떨어질지모르겠는데안떨어집니다.안떨어져요.예쁘게딱붙어있고요.가격개당만원, 5만원입니다.이아이도할인해서45,000원에드릴게요.이아이지금많지는않아요.많지는않으니까우리초보마님들이런아이들데려다한번식재해보십시오. 45,000원에드립니다.이런아이도달팽이입니다.네,달팽이인데요.이아이이렇게예쁘게이런아이입니다.이아이는사각분이고요.사각분은원래많이들어오지도않았습니다.자,사이즈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자,사이즈보시기전에이렇게한번이렇게감상한번해보실게요.너무예쁘죠?네,이렇게예쁜아이고요.여기에이렇게가로등도있고보석나무있고새가아주일품입니다.네,아주그냥예뻐요.귀염둥이죠.귀염귀염합니다.여기돌담있습니다.돌.그리고여기요마리공방문을자마리란다.여기달팽이는요.반은무광입니다.반은유광이에요.네,이런공법을이렇게쓰시는데요.훨씬더빈티지하고예쁩니다.멋집니다.사이즈한번보실게요.사이즈내경입니다.내경 9.9. 거의10을살짝안되게나오고요.여기는9나옵니다.높이13이렇게나오는아이.자,여기서좌우써주시면되겠는데요.자,왼쪽은이렇습니다.나무있죠?달.그리고여기는집.집이3개있습니다.아우,새가아주일품이고요.달과별이에요.여기는달과별을포인트같아요.이렇습니다.가로등도있고.이렇게예쁘죠.별이있으면이렇게반짝반짝은하수같은이런아이도예쁘게큐빅으로붙여있습니다. 10나옵니다.여기도10나오네요.자,높이 12.5 이렇게나와요.네,이아이는묵지않은겁니다.좋으신걸로좌우써주시면되겠는데요.가격은얼마?이아이는56,000원입니다.제가어제그냥1,000원할인해서55,000원에드렸습니다.네,이아이도마찬가지로한개당55,000원씩드릴거예요.여기서좋으신걸로좌우써주십시오.묵지않았습니다.좋으신걸로가져가십시오.
달팽이 분입니다. 유아이도 달팽이 분인데요. 자, 이제 여기는 위에는 흰색하고 그라데이션, 여기는 분홍색깔하고 그라데이션, 여기는 파란색깔하고 그라데이션 이렇게 된 아이인데요. 이렇게 딱 남았습니다. 이제 없고요. 네, 유아이 보실게요. 여기는 분홍색깔입니다. 네, 분홍색깔인데요. 여기가 분홍색깔. 이렇게 예쁩니다. 42,000원. 자, 사이즈 한번. 외경입니다. 12. 내경입니다. 10.9. 높이. 15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그냥 그 목대 있는 아이 식재는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예요. 장미하고 강아지. 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 아이도 24다 보니까 요 아이가 조금 작죠. 요 아이도 좀 작아요. 요 아이가 상대적으로 자축해 큽니다. 11 나오네요. 높이는요 13.5 이렇게 나오는 아이 예쁩니다. 강아지가 아주 예쁘네요. 그쵸? 네, 이렇게 예쁜 아이 제가 두 개씩 묶어서 8만 원에 드렸습니다. 네, 8만 원에 4천 원 떼어냈습니다. 요 아이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이면서 요 아이 하나는 분홍꽃, 요 아이 장미는 빨간꽃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강아지 보십시오. 사이즈 11 나옵니다. 내경 9.8, 높이 14.5. 요거는 11 나옵니다. 내경 9.5, 높이는 살짝 작아요. 해서 13.5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오른쪽은 분홍색, 왼쪽은 분홍색, 오른쪽은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개당 42,000원, 두개 하시면 84,000원이에요. 네, 4,000원 떼어냈습니다. 두개 세트에 8만 원씩 드립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요겁니다. 도엔도. 이 아이는 도엔도 분인데요. 네, 이 아이 도엔도 분,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컬러가 또 이렇게 새로이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여기도, 그 남봉옥 그런 선인장 식재는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아주 예쁘죠? 12,000원짜리예요. 네,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아주 예쁩니다. 요 컬러 있습니다. 빨간 거 있고요. 흰색. 여기는 노랑, 이 아이는 녹 색깔 이렇게 있는데요. 12,000원짜리 5개, 6만원입니다. 네, 6만원에 여기는 선물 따라갈게요. 이 아이가 8,000원짜리죠? 근데 콩분입니다. 식재는 굉장히 깜찍하고 예뻐요. 컬러가 요래서 더 예쁩니다. 이 아이가 두 개도 아닌, 한 개도 아닌, 두 개도 아닌, 세 개를 갑니다. 3824, 24,000원어치에 아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하면은 84,000원입니다. 84,000원인데 다섯 개다 하면, 근데 6만 원에 드릴 겁니다. 요 도엔도 가격만 받고 6만 원에 드리면서 요 아이는 선물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이번 아이는 도엔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식재는 아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토스카넬리 진짜 요 손톱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아주 뿜뿜합니다. 물론 다육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와, 이거 옛날에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똥까이죠. 네,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렇게 식재를 해놔도 예쁘고 그리고 군생. 이렇게 군생 식재 해놔도 아주 예쁜 그런 아이인데요. 그전에는 거품이 이렇게 나왔다면, 네, 빨간 색깔 거품. 이렇게 아주 짱짱하죠. 요런 아이들 하나씩 심어놔도 굉장히 예뻐요. 네, 지금 요흰 색깔이 없는데요. 요흰 색깔의 요 토스카넬리 아주 예쁘네요. 네, 그래서 요 아이가 요거죠. 지금은 컬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흰 색깔은 어제 다 빠지고 없고요. 네, 이 아이가 15,000원짜리, 저거 식재는 것도 15,000원짜리입니다. 보시니까 14 나오죠? 내경 12.5 나와요. 높이도 9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여기 노란 색깔에 올라갔다 생각해도 굉장히 예쁘고, 요 컬러에 올라갔다 생각해도 예쁘고, 여기 빨간 거잖아요? 요 아이도 빨간 색깔인데, 요 빨간 거또 달라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네, 요 아이 가격 한 개당 15,000원이죠. 네, 두 개, 네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 네개 하시면 6만 원인데요. 선물 근사하게 따라갈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네, 여기에 요 정도 되면은 요게 금액이 더 커야 되는데 그냥 6만 원에 요것도 8,000원짜리예요. 그냥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8,000원짜리입니다. 8,000원짜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했는데 너무너무 진짜 여기도 식재나도 굉장히 예뻐요. 저도 여기다 식재놓은 게 있거든요. 사이즈 보시면 11 나옵니다. 높이도요 10.5 이렇게 나옵니다. 6만원에 여기도 8,000원, 28, 16, 16,000원짜리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4개 가면서 2개 가면서 6만원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흰 색깔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노란 색깔 2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6만원 드려요. 네, 이번 아이는 이 아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이 아이는요, 그 15,000원짜리죠. 네, 이 아이가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15,000원짜리에도요, 이런 아이도 식재 넣으면 아주 예뻐요. 정말이지 그냥 단아합니다. 아주 단아하고요, 고급집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아이들 창정률, 국민이정률 올려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 칼라에 딱 올라가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빨간데 올라가도 아주 좋아요. 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15,000원짜리죠, 화분. 그리고 요거는 2만 원짜리죠. 네, 요 화분은 2만 원짜리인데요. 요런 아이들 창 올려도 아주 멋집니다. 요 아이는 아주 이름 있는 거고요. 요 아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인장 종류 이렇게 올려도 아주 멋진 그런 화분입니다. 해서 요 아이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할 겁니다. 네, 요 아이 15,000원짜리죠. 네, 15,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4 나옵니다.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15,000원짜리 4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6만원이죠. 여기에 요 아이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사이즈. 자, 2만원짜리 사이즈. 13.5 나와요. 요거는 여기서 조금 더 벌리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덜 벌리면은 사이즈가 더 크고 그렇습니다. 13.5 똑같이 나오고요. 높이도 16.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죠. 15,000원짜리 4개 6만원, 2만원짜리 2개 4만원. 이렇게 6개를 하시면 10만원인데요. 네, 10만원에 어떻게 갈 거냐면 선물 아주 근사하게 따라갈 겁니다. 네, 이 아이. 요거 오리부부입니다. 오리부부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자,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여기는 8 나오고요. 자, 높이는 6 이렇게 나옵니다. 오리부부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딱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주문 주신 분이 아이 갑니다. 오리 부부 드리면서요. 여기에다가 이 아이 또두개 따라갈 겁니다. 이 아이 8,000원짜리 두개 따라갈 거예요. 선물이 얼마입니까? 24,000원에다가 16,000원에다가 선물이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10개 갑니다. 10개 가면서 10만원에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 푸짐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선물이 너무 푸짐합니다.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9,000원짜리 사각 2개, 그리고 12,000원짜리 사각 2개, 이 아이 9,000원짜리 요 칼라밖에 이제 없습니다. 이 아이 딱 2개 남았고요. 그리고 12,000원짜리 3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짜리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0.5 나와요. 9,000원짜리 2개 있습니다. 원형. 요 아이는 11.5 나오고, 내경 10 나옵니다. 높이는 13.5. 노랑, 빨강, 요 아이, 녹 색깔, 12,000원짜리 3개. 요 아이 사각, 9,000원짜리 9.5. 여기도 9.5. 높이는 8 나옵니다. 12,000원짜리 빨강으로 2개. 12,000원짜리 사각. 요거는 입구 똑같아요. 입구가 요렇게 똑같습니다. 높이만 달라요. 요 아이가 높이가 8.5 나왔죠? 요 아이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입니다. 이렇게 아홉 개 하시면요, 96,000원이에요. 네, 96,000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서비스가 따라가느냐? 네, 여기는 이렇게 갈 겁니다. 요 아이 8,000원짜리예요. 8,000원짜리. 네, 8,000원짜리를 이 아이가 두 개를 드릴 겁니다. 8,000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10.5 나옵니다. 11.5 나옵니다. 11.5 높이 10.5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아이 두 개를 넣어서 96,000원에 드려볼게요. 여기도 선물 푸짐하고, 요렇게 가시면은요, 종류별로 다 있어서, 어느 걸 그냥 뭐 탁탁 갖다 올려도 식재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96,000원에 드려요. 네, 꽃단분입니다. 이 아이는 꽃단분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10 나오죠. 여기도 9 나오고,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온 아이 2만원짜리입니다.
네, 2만원짜리인데요. 칼라,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묘아이 블루, 묘아이 보라, 분홍 색깔입니다. 노랑이고요, 빨강인데요. 네, 칼라,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습니다. 좋으신 칼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섯 개 하시면은 10만원입니다. 2,50, 10만원이죠. 10만원인데 여기도 서비스가 뭐가 따라가느냐. 뭐가 없네? 네, 여기 있네요. 10만원에 여기도 UI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10만원에 UI도 24,000원짜리인가 그럴 겁니다. 10.5 나옵니다. 높이는 14 이렇게 나와요. UI 다 가져가시는 분께는 이렇게 드릴 겁니다. UI 넣어서 그러면 124,000원입니다. 10만원에 드립니다. 네, 꽃단분입니다. 신발입니다. 꽃단이 신발인데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제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은요, 8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 5.2, 높이는요, 6.5, 이렇게 나오죠. 네, 요 꽃다미 신발, 요 아이는 빨간 장미꽃이고요. 근데 바지 색깔은 똑같아요. 바지 색깔은 똑같은데, 요 아이는 꽃이, 빨간 꽃이 옆에 붙어 있다면, 요 아이는 분홍 꽃으로 가운데 붙어 있는 요런 아이인데요. 네, 사이즈는 똑같아서 사이즈는 안 재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 두개 하시면 6만원이죠? 네, 6만원입니다. 이 아이를 6만원에 하나씩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하시면 68,000원인데요. 요 선물이 8,000원짜리죠? 6만원에 드립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네, 이번 아이도 꽃다미 신발인데요. 요거는 그냥 부추라 해야 되나? 장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요 아이도 개당 이렇게 세트해서 3만원, 이제 6만원입니다. 한 개당 3만원짜리죠? 네, 장화. 장화인가? 부추인가? 네, 8.5. 여기는 7.5.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빈티지하죠? 빈티지하고 아주 내추럴합니다. 네, 이 아이도 켤레 6만원 하면서 이 아이도 여기 하나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넣어서 6만원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공막문입니다. 작은 공막문인데요. 이 아이는 원형입니다. 사각은 없고,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 세트인데요. 사이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내경도 9.5 나와요. 높이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작은 공막문, 이 아이도 식재하기 정말 좋고 편하고,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아이가 또이 작은 공막문이죠. 왜냐고요? 가격이 좋잖아요. 가성비 좋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화분도 또이 화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홉 개 있는데요. 아홉 개 값을 아니고 여덟 개 하시면 56,000원이에요. 56,000원인데 여기 하나를 더 넣어서 아홉 개 하시면 63,000원. 여덟 개 하시면은 56,000원인데요. 아홉 개에 56,000원에. 아, 헷갈려. 아홉 개에 56,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 곰곰팥이라는 UI죠. 네, UI 많이 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또 선물 많이 드리면서 UI는 원형 두 개를 타원 두개 넣습니다. 사각 두개 넣습니다. 3만원짜리죠? 4개 하시면 3, 4, 12, 12만원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런 아이들 제가 항상 소개해드릴 때마다 요 예쁨이 다 담기지를 않아요. 식재는 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아이거든요. 정말 깔끔하니 예쁘고요. 요 파스텔톤이라 특히 하얀 색깔 굉장히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11.5 나와요. 여기는 10 나옵니다. 높이 9.5 나오는 아이, 요 아이는 타원 사이즈고요. 요거는 사각 사이즈입니다. 10.5 나와요. 여기도 10.5 나옵니다. 자,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 타원 두 개, 사각 두개 하시면 12만 원에 여기 요 아이가 그거죠. 요 아이가 읍내꽃분 3만 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3만 원짜리 보시니까 9.5가 나와요. 그리고 높이도 11 나옵니다. 여기에 읍내꽃분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에 덕송 거 15,000원짜리 두개 넣었어요. 와, 대박. 이래도 안 가져가면 정말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네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11.5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제가 요거를 할인을 안 하고 이렇게 선물을 넣느냐
할인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면서 이 아이를 화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 아이 할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할인하고 판매하는 게 좋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켜줘야 될 거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많이 풀리면 또 할인이 가능할 때가 또 있겠죠. 그때 되면 제가 할인을 하고 선물 공세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2만 원에 따라가는 아이가 6만 원씩 따라갑니다. 와우, 대박이야. 그쵸? 요 아이는 제가 그냥 요거는 빼고자 이렇게 넣는 것이니까 요거 이해해 주시고요. 요런 아이들을 제가 3만 원씩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만 원에 이렇게 몽땅 드립니다. 네,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 아이 난자자리 4만 원짜리. 사이즈 11 나오고 높이는 12 나옵니다. 네, 요 아이는 흰 색깔 난자자리죠. 흰 색깔은 뭘 식질해도 다 예뻐요. 그래서 양이분이 꾸준하게 사랑받는 이유도 그 이유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4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산토방 거죠. 요 아이도 식재는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8.9 나오네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짜리 3개 하시면 45,000원. 45,000원에다가 4만원 하면 85,000원. 그쵸? 85,000원인데요. 네, 이 아이 오늘 할인 많이 해서 68,000원에, 68,000원에 4개 드려볼게요.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 앞에서는 산토방, 이렇게 안에 오목한 아이 보여드렸죠? 요거는 입구가 더 넓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11.5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있죠? 요거는 난자자리 3만원짜리. 9.5가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3만원짜리 2개 6만원, 15,000원짜리 2개 하시면 3만원, 9만원이에요. 4개 9만원인데요. 제가 앞에서 할인 안 되는 거는 선물로다가 왕창 밀었습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선물 없이 할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9만원인데 요 아이는 65,000원에 할인 많이 했습니다. 65,000원에 4개 드려볼게요. 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 산토방 거 2개 사이즈 하나만 재볼게요. 사이즈 11.5,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아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난자자리 3만원짜리 2개 있어요. 이 아이는 다 선물내라서 조금씩은 다르죠. 이 아이가 살짝 작아 보이긴 하는데, 네, 작아 보이는 아이 9.5, 그리고 이건 10 나오겠네요. 10 작아 보여도 사이즈는 똑같네요. 9.5, 9.5. 높이 9.5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9만원이에요. 9만원인데 이 아이도 할인 많이 해서 65,000원에 드려봅니다. 네, 토마루 공황분입니다. 토마루인데요. 이 아이는 23,000원짜리. 원래 가격 23,000원짜리죠. 근데 할인해서 개당 18,000원씩 드렸어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나오고 높이 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좌측은 원형입니다. 요 좌측은 원형이고요. 우측은 사각입니다. 이렇게 사각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좋아하신 분은 원형 아니면 사각 좋아하신 분은 사각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8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18,000원짜리 3개 하시면은 54,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상가 가격 23,000원짜리죠. 23,000원 3개 하시면 얼마입니까? 3개 하시면요, 69,000원이에요. 69,000원인데 할인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3개에 54,000원에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 아이는 2월 겁니다. 2월 건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 나옵니다. 높이 12,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8만원짜리입니다. 네, 2월 건데요. 이 아이는 농분이라고,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지 색깔 빨강. 예쁘죠? 네, 이 아이 8만원짜리입니다. 8만원짜리인데 7만 5천원에 드리고요. 5천원 할인했습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짜리네요. 사이즈가 15 나옵니다. 내경 13.5 나와요. 요 정도면 사이즈 큰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보시니까 높이 10.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네, 2월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바디 색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10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짜리인데 이 아이도 5천원 할인해서 95,000원, 75,000원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